네, 안녕하세요. 무기토에서 인사드립니다. 토라 포션, 즉 파라샤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54개의 주제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함께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까지 10번째 지금 토라 포션의 이번 창세기 이제 7주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들어가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4, 5년 전에 했던 것으로 인해서 충분했고 굉장히 깊은 관점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계속 반복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10번째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것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정말 10번째 될 때부터, 그리고 저희 무기또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토라를 보는 관점을 더 깊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54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한 주제당 하나의 단어로 전체를 깰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주제를 한 단어로 깨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험해 봤어요. 벌써 저희가 7번째 하고 있는데, 7번째 토라 포션까지 정말 한 단어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레시트에 대해서 한 단어, 로아웨에 대해서 한 단어, 바에라에 대해서 한 단어, 한 단어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7개 단어를 했는데, 이걸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픈 채팅방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설명하고, 한 주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그걸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깨달은 것도 같이 나눠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 삶에 지금 돌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삶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관점도 괜찮고요.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질문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새벽 제가 와치 00시부터 03시까지 하고 나서 오늘을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12개로 돼 있거든요. 앞에 두 개, 베레시트 노아는 하나님 나라 시작에 대한 얘기고요. 뒤에 미케츠 바이가시 바에이는요, 이세 개는요, 마침에 대한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베레시트 노아와 하나님 나라 시작과 뒤에 마침에 대한 얘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의 주제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는 하나님 나라 시작과 마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레시트 하면 시작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여정, 과정, 진행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 시작 중에 태초에라는 게 있는 베레시트인데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베레시트 한 단어에 대해서 전체를 깰수 있는 한 단어가 뭘까? 키워드를 찾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바라라고 잡아봤어요. 바라. 그래서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 에트 하 샤마임 베 에트 하 에르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때이 바라라는 단어로 이 베레시트 전체를 깰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장, 2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와 식물, 해와 달과 별과 가축, 사람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은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2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을 내가 만들었다. 에덴 동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 2장은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도 만들었고, 만물 모든 걸 하여와 달과 별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므로 내가 창조주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킹이야, 내가 멜렉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모든 게 나와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을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내가 만든 나라, 내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왕인 나라를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아담을 세워서
대리, 통치자를 내가 세웠어.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나에게 왕 대신 즉 킹십을 인정해야 돼. 옛날에는 로드십, 주대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킹십이 더 맞는 것 같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으로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에덴 동산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 킹십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 킹십을 가진 나의 대리자 아담을 만들었어. 거기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만물들은 물고기부터 해와 달과 모든 것은 사람에게 킹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완벽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킹에 대한 킹십,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킹십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겨?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시작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킹십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모습이 3장에 나오고요. 4장부터 6장 8절까지는요. 이 가인의 계열과 셋, 가인과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자자손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는데 이 가인의 계열이 계속하고 셋의 계열이 가는데 이두 개가 섞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섞이면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잖아요. 이 섞임의 역사가 되면서 심판에 직면돼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이걸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베레시트 첫 번째 주제는 바라로 잡을 수 있어요. 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바라만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킹이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너진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냐. 이게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